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갑상선 항진증 부작용을 딛고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일본 축구의 에이스. 오랜 시간 고착화된 일본 대표팀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부수며 리더로, 능력으로 팀에게 승리의 혼을 심은 일본의 심장. 혼다 KSK입니다. 1986년 6월 13일 오사카에서 태어나던 혼다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에겐 치명적인 핸디캡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평발이었던 것이었죠. 어느 유스팀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이 팀 저 팀을 떠돌며 축구를 배웠던 혼다. 그러나 그에겐 반드시 축구선수로 성공하겠다는 열망만큼은 컸습니다. 결국 혼다는 간바 오사카 유스트로 나와서 세이료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며 학원 축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고등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그는 동아리에서 축구를 하면서 하루하루 일기를 쓰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 나갑니다. 당시 세이료 고등학교는 공교롭게도 꽤나 좋은 선수를 가진 전력이었기 때문에 1학년 때 유스선수권 준우승, 3학년 때 전국대회 4강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이제서야 스카우터들이 혼다의 숨은 잠재성을 알아봐주기 시작합니다. 2004년 J리그 소속 프로축구팀 나고야 그랜퍼스에 입단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프로선수로 꿈을 이룬 혼다. 사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나고야의 러브콜을 받았던 상태였고 혼다는 계약 당시 계약서에 선수의 희망에 따라 해외 클럽 이적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사인을 합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엄청난 야망을 가진 선수였던 셈이었죠. 시즌 개막전부터 19살의 나이에 첫 출전을 한 그는 도움을 기록했고 데뷔 1년도 채 안 되어서 일본 국가대표팀까지 첫 소집이 됩니다. 혼다의 해외 진출은 예상보다 일찍 다가왔습니다. 2008년 1월 네덜란드 리그의 펜로 이적이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입단식에서 일본어가 아닌 네덜란드어로 자신을 소개한 것이 일본 언론의 도마 위에 오릅니다. 나카타 히데토시와 나카무라 슌스케가 영어를 하지 않은 것과 차별화된 것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자국어를 사용하지 않은 혼다를 향해서 사무라이 정신을 잃어버린 노란 머리의 일본인이라며 질책을 합니다. 혼다는 주변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리그 적응에 온 힘을 기울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가 이적한 펜로는 리그에서 약체팀이었고 이적 4개월도 안 되어서 2부 리그 강등이 확정된 팀이었습니다. 펜로의 주축 선수들은 팀이 2부 리그로 강등이 되자 모두 팀을 떠나갔지만 혼다는 팀에 남아서 헌신합니다. 네덜란드 리그 2부 리그에서 혼다는 16골 10도움이란 놀라운 활약으로 리그 MVP에 선정되었고 이런 그의 활약 덕분에 펜로는 2부 리그 1위를 차지하며 다시 1부 리그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구단도 혼다의 열정에 감복을 했는지 주장 완장을 그에게 넘겨주었고 이는 팀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부 리그 승격 후에도 변함없는 팀의 에이스로 고군분투합니다. 물론 그를 노리는 팀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인트호벤, 아약스 등의 이적설들이 떠올랐지만 펜로가 200억이라는 고액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교섭은 결리가 만무했고 잔류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혼다는 일본 대표팀의 에이스로 급부상합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 대표팀 내에선 모든 프리킥은 나카무라 슌스케를 통해서 찬다는 불문율이 존재했습니다. 2009년 9월 5일 열린 네덜란드와의 평가전에서 드러났습니다. 혼다는 프리킥을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나카무라는 거절했고 언론은 대표팀의 핵심 선수이자 자신보다 연배가 높은 나카무라에게 감히 반기를 든 혼다의 무례한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덜란드 리그에서 조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잊어선 안 된다라며 혼다의 치기어린 행동을 질책한 것입니다. 2010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러시아 체스카 모스크바로 150억의 이적을 확정지은 혼다는 이적 두 달 만인 3월 세비야와의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에서 강력한 프리킥으로 득점을 기록하면서 이름을 알립니다. 나카무라에게 거절당했던 그 프리킥 위치에서 말입니다. 혼다의 맹활약 속에 모스크바는 8강 진출의 꿈을 이룹니다. 일순간에 혼다의 일본 대표팀 위상은 급상승합니다. 일본의 오카다 감독은 수비를 하지 않은 선수는 기용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가진 감독이었지만 혼다에게는 예외일 정도였습니다. 2010 월드컵에서 쓸만한 공격수가 많지 않아 일본은 혼다를 톱으로 썼고 혼다는 카메루전 천군 같은 결승골과 덴마크전 한 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쳐 일본의 원정 첫 16강 위협을 이끕니다. 16강전 파라과이전은 승부차이 끝에 패했는데 혼다는 이 경기에서 MVP에 선정됩니다.
4경기 중에 무려 3경기의 경기 최우수 선수였으니 얼마나 그의 비중이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심지어 연말 ESPN이 선정한 2010년 아시아 선수 순위에서 혼다는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2011년 1월 열린 아시안컵에서 혼다는 대회 최우수상 MVP를 수상합니다. 혼다는 대회에서 5경기에 출전해 한 골을 터뜨린 가운데 일본의 공격을 이끈 활약을 높게 평가받았고 2004년 이후 7년 만에 아시아 정상 등극에 큰 공헌을 한 점이 컸습니다. 그동안 일본 축구의 미드필더엔 뛰어난 선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까지 한 선수는 보기 힘들었죠. 하지만 혼다는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내며 일본의 에이스라는 자부심까지 선보였습니다. 한편 체스카 모스크바에서 에이스로 활약하고 빅리그 진출설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지만 정작 모스크바 탈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적 루머를 양산하며 이적설 종결자로 불리는 혼다가 이적시장에서 계속 이적이 불발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적 결렬은 어느덧 익숙한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혼다는 2010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서 활약하며 레알 마드리드, 맨유, 맨시티, 첼시 등 수많은 유럽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이적시장이 열릴 때마다 AC밀란 등 여러 팀들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스크바 구단은 200억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사이 일본 대표팀에서의 입지는 카가와 신지에게 무게가 옮겨지고 있었죠. 혼다가 없는 사이 카가와가 급성장을 하면서 포지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혼다를 처진 스트라이커 자리에 프리롤 역할을 맡기며 공격을 이끌게 만들었지만 카가와가 클럽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자리를 위협한 것입니다. 2014년 1월 혼다는 마침내 러시아를 탈출해 이탈리아 명문 AC밀란으로 둥지를 옮깁니다. 에이스를 상징하는 등번호 10번까지 부여받았죠. 하지만 밀란 팬들은 탐탁치 않았습니다. 10년 계약을 원했던 안드레아 피를로를 내치고 일본의 혼다와 계약을 한 것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혼다가 밀란에 오기 전부터 팀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 챔스 16강 탈락, 코파 이탈리아 8강 탈락, 리그 7위 등 AC밀란 극도의 부진을 모두 혼다에게 덤터기 씌우는 모양새였습니다. 혼다가 밀란에서 데뷔골을 넣은 것 입단 3개월 만이었습니다. 자국팀의 에이스인 카가와 신지, 혼다 케이스케가 나란히 부진을 겪는 것에 일본 팬들은 우려했습니다. 곧 닥칠 2014 브라질 월드컵 때문이었죠. 혼다는 일본 국대만 오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였고 월드컵 그리스전에서 또 증명을 해냅니다. 카가와는 침묵했지만 혼다는 고군분투했고 코트디부아르전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혼다는 선제골을 넣는 등 활약을 펼칩니다. 일본은 16강 벽을 넘지 못했지만 혼다의 국대 활약상은 여전히 빛난 셈이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소속팀으로 돌아온 혼다는 리그 초반 7경기에서 6골을 뽑아내기도 했지만 이어 8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0개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기복을 드러냈습니다. 혼다의 부진은 밀란의 몰락과 맞물렸고 이에 밀란 방출설과 함께 살케 등 독일 분데스리가 이적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태국 자본의 인수와 함께 신이사 미알로비치 감독의 부임으로 명가 재건을 위한 리빌딩에 착수한 밀란에 정리 대상에 이름을 올리곤 했습니다. 2017년까지의 계약 기간이 남았던 터라 밀란은 혼다를 잔류시켰지만 400일이 넘게 골맛을 보지 못해 클럽에선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일본 국대에선 같은 기간 400일 동안 11골이나 넣었고 5경기 연속골까지 넣은 애국자였습니다. 2015-2016 시즌 리그 30경기에 출전을 했지만 한 골 3도움에 그치고만 혼다. 이제 30살을 넘긴 그 역기에 가치는 폭락했고 방출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중국 자본에 인수되면서 자금줄이 트인 AC밀란은 혼다를 잡지 않았고 혼다는 자유계약 신분으로 방출됩니다. 멕시코의 명문 파주카는 혼다에게 팀 내 최고 연봉 1위인 45억의 대우를 약속하며 그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첫해 26경기에서 10골 5도움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폼을 회복하는데 성공합니다. 2018년 세 번째 월드컵에 참가한 혼다는 교체 선수 위주로 등장을 했지만 콜롬비아와의 1차전에서 코너킥으로 오사코 유야의 결승골을 도왔고 세네갈전에선 천근 같은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점 획득에 기여합니다. 두 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올렸을 때 혼다가 뛴 시간은 불과 38분. 16강전 벨기에전 패배로 그의 11년간의 국대 생활은 마감이 되었지만
분명 그동안 혼다의 경험과 실력은 일본 축구의 큰 자산임은 틀림없었습니다. 혼다는 그 후 호주리그를 거쳐서 2020년 브라질 프로팀 보타포그로도 진출합니다. 아시아,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남미까지 총 5개 대륙 1부 리그 팀을 모두 밟아본 유일한 아시아 선수가 되었습니다. 일본 대표팀에선 한 발 뒤로 물러났지만 혼다의 축구 사랑은 선수 신분을 뛰어넘어 캄보디아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아 감독직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만 35세 혼다는 유럽의 리투아니아 리그로 진출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축구 선수로서 오로지 내 능력 때문에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 급여 중 일정 부분은 팬들이 준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랗게 물들인 톡톡 튀는 헤어스타일, 거침없는 언변, 화려한 플레이 스타일로 많은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혼다. 어린 시절부터 야망을 가졌던 그의 목표는 이제 더 큰 클럽이 아니라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프로 의식과 선수로서의 열망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선수가 아닐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00년대 중반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활동량과 태클 능력으로 미드필더의 신기원을 만든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